안녕. Oh, 어쩌다가 정하영 방에서도 라이브도 좀 해보고, 나는 집을 가고 있습니다. 집에 집 가는 차 안에서의 라이브. 일단 집 가서 씻고, 그래서 좀 지금 오늘 좀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바로 잘까 밥 먹자 고민하는 중. 밥 먹어? 아, 또 에이티야 먹으라면 먹어야지. 밥 먹어야지, 밥 먹어야지. 안전하게 안전벨트 딱 하고 가는 중. 지금 매니저님 차 타고 집 가고 있죠? 집 가고. 혼자 가는 중, 혼자. 한국 가요? 한국 가요를 추천해달라. 한국 가요. 요즘 내가 듣는 게뭐 있지? 아,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. 그, 딘 선배님이 오랜만에 앨범을 내셔가지고, 그거 타이틀곡, 제일 최근에 들었던 노래가 그거였던 것 같아. 아, 이게, 어쩌다가, 연어 소식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. 아니, 막, 내가 면허를 땄다, 안 땄다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, 내가 어떻게, 뭐, 해, 어? 어? 뭐,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자연스럽게 됐는데,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에 한 번도에 한 번에 불합격도 없이 땄습니다. 한 번에 합격했어, 한 번에. 도로 주행할 땐 칭찬도 많았어요. 운전 잘한다고. 밥 아직 안 먹었어요. 컴백 스프? 컴백 스프는 근데 우리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? 그래서 어떤 걸 스프를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네. 오늘 그래도 낮에 나와가지고 이번 앨범 최애곡. 아, 이거 어렵다. 일단 실버라이트도 되게 좋고 위노우도 되게 좋고.
좋은 곡들 되게 많아서 이번에 뭔가 곡마다의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. 이게 프리뷰 영상이 떴지만 얘기해주면 민호 같은 경우는 되게 스케일 있는 음악처럼 되게 딱이 정규 앨범의 딱 시작을 잘 맞춘 느낌이고, 실버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프리뷰 영상에는 내가 알기로는 랩이 나오고 노래는 안 나온 걸로 아는데, 후렴구가 더 좋아서 내가 봤을 때그 프리뷰에 랩이 나오지 않았을까. 진짜 중독성 있거든요, 후렴구가. 오케이, 입 가리고 했다, 이번에. 진짜 좋아요, 진짜 좋고. 나머지 곡들도 다 너무 좋아서. 에브리띵 좋죠. 에브리띵 좋고. 다른 유닛 곡들도 진짜 좋고. 아리바도 좋아요. 아리바도. 그냥 진짜 딱 실버라이트 다른 느낌, 위노우 다른 느낌, 이멀전시 다른 느낌, 아리바 다른 느낌이라 뭔가 에이티들이 들었을 때 되게 한곡한곡 들을 때마다 질리는 거 없이 되게 색다르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아서 진짜 좋아요. 아리바 보컬 찢었다고? 아, 다른 곡들에서 찢는 거더 많이 나와요. 들어봐요. 아, 제일 어려웠던 곡, 녹음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위노우였던 것 같은데, 위노우를 좀 되게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. 일단 저는 이제 집에 거의 다 와가서 또 보겠습니다. 이제 우리 곧 일본 가가지고 아노 사랑해요. 안녕.